뭐야? 뭐야? 이제 맘대로 틀어줘. 안녕.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마침 메이크업도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예쁘죠? 일본 뭐야 그때 휴가 받았을 때 샀습니다. 함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추워서 하는 게 아니라 더워서 에어컨을 켰습니다. 소리가 많이 들어가면 꺼도 돼. 어제 공개된 시켜? 시켜 한번 볼까요? 마침 여기다 시켜가 있네. 아, 이거 잘 나왔죠. 티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승민. 치유. 쟁이 8인이네요. 오, 창빈. 이날 얼굴들이 다들 레전드네요. 다들 잘생겼다. 저희 진짜 컴백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영상에서 입에 물고 있는 거는 체온계입니다. 아무래도 시켜다 보니까 체온계라는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 뭐야, 슈퍼보드 어딨지? 그것도 보자고요. 잠시만요. 어이, 뭐야, 대피 페이지만 들어갔는데. 네. 뭐야, 어딨어? 위에 있나? 아, 여긴 요건가? 요거네. 아,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락스타들의 분위기. 우리만의 아지트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힙하네요. 이번에 수록곡들 또 역시나 노래가 좋아가지고 또 기대가 되네요. 미웅, 이거 해명 말고 이거 왜? 아, 이거 고양이 소리 아니고
네, 고양이 소리 아닌데? 근데 그 고양이처럼 해달라고 돼 있어가지고 야옹? 야옹 아닌데? 보드 타는 소리, 보드 지나가는 소리인데 뭐 스테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고양이 소리로 흉내를 내 보았, 고양이 제스처로 흉내를 내 봤습니다. 민. 예. 네, 디렉을 전 그렇게 받았어요. 사실 이 노래 예전부터 들었던 노래인데. 붓기 제로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 몸이 지금 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오늘은 아까 주가나 찍고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잠깐 시간 내서 맞습니다. 뒤에 있는 포스터 이제 보내주자고요? 보내줄 때가 되긴 했어. 저거 언제, 와 저거, 야 엄청 옛날부터 붙어 있었던 건데 이제 보내줄 때가 살려달라고 약간 소리를 치는 듯한 기분이 들긴 해요. 오늘따라 눈이 빛나 보인다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제 안광이라고 하나요? 반짝반짝 많이 들었어요. 사이코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이코. 나중에 맥시던트 포스터 나오면 포스터를 붙일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거 좀 지겹긴 해. 황현진 실물 후기 그냥 신임. 다들 콘서트는 잘 보셨나요? 재밌었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맨투맨 새로 샀습니다. 콘서트 셀카를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 사실 콘서트 때 바뀐 것도 되게 많고 너무 뭔가 이렇게 쉽지 않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런지 진짜 콘서트 하기 전에 이러고 있었고 콘서트 끝나고 나서도 그림은 안 그린 지 엄청 오래됐죠. 미치겠습니다. 파리에서 브이로그? 아니요. 일기? 아 그냥 연필을 못 찐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일기도 안 쓴 지 꽤 됐네요. 그림 못 그리기 시작한 후부터는 일기도 같이 못 쓰고 있습니다. 저 원래 반말로 대화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 반말로 해줄게. 아까 주관하에서 리노가 모니터를 터치로 누른 거야?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마우스패드에다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냅다 그냥 노트북 화면에 그냥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아 스테이가 You Can Stay 불러준 거 어땠냐고. 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소심쟁이들이 어? 우리 소심한 소심하고 아주 귀여운 우리 스테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귀엽더라고. 감동받았습니다. 아 감동받았어. 너 반말 못하겠어요. 스테이가 소심하다고? 스테이 소심하지 않아요? 꽤 소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심쟁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 하던데. 아 엄청 용기 냈다고? 고맙습니다. 나 You Can Stay 부르다가 울었잖아. 왜 내가? 나 오늘 낯 가리는 것 같다고요? 정확해요. 거의 락앤롤로 불렀다고. 내 음정보고 나중에 현타 왔어. 우리도 몰랐던 떼창 이벤트에서 그랬어. 다음에 미리 알려주면 창빈이만큼 크게 부를 수 있어. 아, 스테이끼리의 그 팀워크가 안 맞을 거예요? 귀엽다. 그마저도 귀엽네요. 뭔가 약간 그런 거 같긴 했었어요. 딱 이렇게 소심하게 시작해가지고 어? 뭐지? 근데 이렇게 나중엔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이 붙었는지 잘 하더라고. 곧잘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귀엽당.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까? 아 저 치킨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이거 우리 본부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도 어? 아주 잘하던데? 아주 뿌듯했어. 옆에 노랫소리 들려요? 아 노랫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얼굴 좀 보여달라고요? 야 얼굴 보이지 않아? 아구 이뻐. 오늘 로즈 뿌렸는데 현진이 생각났어? 어떡하냐? 아니 꽃만 하면 자꾸 내 생각이 나. 어 나서 어떻게 스테이. 애기야 왜 승민이는 감자다 골랐어? 승민이는 감자다 골랐어가 뭐야? 감자도 골랐어? 내가 승민이는 감자라고 했었나?
아, 나 노래 내고 나서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안 들려줘갖구나. 아이스 크림 현진. 그러네. 와,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미국 투어 생각밖에 안 나. 진짜 향수. 힙합음도 직접 넣은 거냐고. 네. 야, 황현진 러브 가계부에 뭐 적었냐? 러브 가계부에? 스테이의 사랑? 야, 와, 뭐야, 현진이 아이스크림 나왔을 때 난 아이스크림드 했었는데 래퍼네 우리 스테이. 럿 가게뷰. 아, 가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너 솔직히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이스크림 생각해낸 거 뿌듯했지? 예전에 저는 원래 이런 약간 소재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메모장에다가 그냥 적어놓고 트랙 받으면 그 트랙 어울리는 소재 찾아가지고 적어놨던 소재 찾아가지고 거기다 대입해서 쓰는 식으로 많이 썼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아이스 아이스크림 뭐. 3초 남친이요? 아, 여기는 방음이 안 돼. 예, 여기 방음이 안 될까요? 정말 저 여기서 가이드 녹음할 때도 방음이 안 돼가지고. 방음이 안 돼, 방음이. 아, 저희 노래가 아니라서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현진아 러틴 어디 갔냐고? 러띠 실체입니다. 제가 사실 러띠예요. 러띠의 뭐라 그래? 얼굴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얼굴 보이는 라디오 이러고 있네. 보이는 라디오 그래. 헤이데이 다시 불러달라고? 시대의 명곡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가사 뭐야? 가사 안 나와 있어. 가사 있어도 몰라. 아, 나 가사 있는 걸 볼게. 기다려봐. 아, 노래 좋네. 아휴. 이거 3라타 노래, 이거 3라타 믹스테이프들. 이건 뭔 노래냐? 남녀노소 그치 말기노소 우리들이 무슨 지하철로선도 아니고 요 헤이데이 데이 땅길 가면 안 된대 내 꿈에도 게이 페이지인 성적 보고 왜게 많다 그러면 나를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력 에게게 학생은 공부틀어 박힌 고정관념에 강요한 해도 거절한다면 문제야 상관없어 난 문제야 중의 센터 침대 신입 랩을 배 리넌 보고 있다고? 왜 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상한 형이야. 리노가 랩 잘한다고? 그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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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스리라타라서 할 수 있는 가사? 상의 탈의에도 밋밋해? 뭔 소리야 이게? 상의 탈의에도 밋밋해? 헤이디 한 시간 부르라고? 싫어 싫어 내가 왜 아, 가슴이 없다고 스리라차만 가능한 노래라고? 맞는 말이네. 아무튼 오랜만에 왔는데 또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최근에 가장 꽂힌 거? 정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야, 노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잖아. 아, 무슨 듣는 노래가. 아니, DPR 이안 님의 노래들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번호 틀어놓읍시다. Nervous라는 노래입니다. 내일 학교 가기 싫으니까 오빠한테 가도 되냐고? 일로 와, 일로 와. 안녕. 리노한테 초록곰돌이를 주게 된 계기? 리노 형한테만 준 게 아니라 멤버 전원한테 각자 이니셜 곰돌이를 사서 줬었습니다. 현진아 동갑인데 오빠라 불러오고. 그럼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코끼리 렛츠끼리 내가 그린 기린 그림. 이거 한 번에 성공했다 안 됐다? 녹음할 때? 일본어 일본 버전이 먼저 나와서가지고 이 정도는 기억이 안 나는 정도면 딱히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아. 핸드폰 케이스에 그림 그려볼 생각 없냐고요? 아, 지금 케이스를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이게 투명 케이스인데 반투명 케이스가 되어가고 있어서. 아, 근데 그림을 좀 그리고 싶긴 한데. 목걸이 샀냐고. 네. 이쁘지? 저의 커플링이 사실 없어졌어요. 그것만 없어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를 한 번에 모아뒀었는데. 콘서트 때 없어졌어요. 콘서트 때.
미안 여러분. 근데 나 이 정도 꽤 많이 버텼다, 맞죠? 다 잃어버렸어. 그냥 내 손에 있는 건 다 잃어버렸다고 보면 돼요. 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냥 싹 다요. 그래도 나 진짜 이 정도면 많이 버텼다 생각하고 있어. 그래야 좀 나에게 위안이 되거든요. 팔찌도 나 미국 갔을 때 이건 어디 건지도 모르고 브랜드도 없는 팔찌라서 구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없어지고 원래 끼던 오래전부터 끼던 구찌 팔찌도 없어지고 스테이는 그냥 예뻐서 사람 되는 거냐고? 아니죠. 그래도 그동안 그거 보면 내 생각 나면 의미가 있는 거죠. 반지를 던진 거냐고요? 아, 아니요. 이제 무대용으로 다 갈아 끼고 하고 나서 그걸 내가 챙겼는데 어떻게 챙겼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진짜 콘서트 때 너무 정신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막 다 뒤져보고 숙소도 다 뒤져보고 다 얘기해봤는데 없더라고. 내가 챙겼는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 시간 지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어디 옷 주머니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어제 샀다고? 호마이카? 아유 환불하세요 호마이카 진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안 속상하냐? 여기 얼마나 속상했는데 속상했죠 환승연애 2요? 아니 저 이런 거 잘 안 봐요. 스테이끼리 커플템 많아진다. 맞네, 스테이끼리 커플템 하면 되겠네. 가장 먹고 싶은 거요? 저 진짜 다 먹고 싶어요. 아, 곱창도 먹고 싶고요. 치킨, 피자, 족발, 떡볶이 다 먹고 싶어요. 나중에 먹죠 뭐. 뮤시백 어떻게 부르나요? 그냥 제가 환희한테 뮤시백 한번 부를까?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곱창 먹었어? 맛있겠다. 막창?
오토튠으로 말하는 거 재밌냐고요? 재밌죠. 오토튠 뭐 어떻게 한번 보여줘요? 아 이게 들어봐. 이게 되나 모르겠다. 되면 좀 웃기긴 하겠다. 될까 이게? 잠깐만. 이 아웃풋을 맥북 스피커로 되네? 아! 기다려봐. 대답 보자. 아! 아! 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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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되는 것 같죠? 여기 안 되나? 돼? 아! 아! 아 잠깐만 왜 아예 안 되네? 아 바본가? 아! 아 안녕하세요 스테이 예이 아! 되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예. Yeah. 아하. 스테이 안녕하세요. 스테이 안녕. 야, 아이스크림이 잠시만 트랙 이름이 이거였나? 맞네. 즉석 라이브 공연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Yeah. Ice cream. Ice cream. 이 플랜 많이 맞네요. 어떻게 한번 해봐? 열어봐. 예. 아, 아, 예. 너무 커? 너무 커. 매너 못해. 알다가 좀 오래 그 맛이 달콤한 너 다가온 말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유치한 말 몇 번이면 얼음 같은 표정 어디 가고 세상 착해 빠진 너로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지금 막 코로나가지고 어떻게 진짜 기다려봐. 진스피드 무슨데? 예. 알자가도 모를 그 맛이 달콤한 너. 들려? 이제 예, 좀 제대로 들리죠. 기다려봐. 아 이거 춘 옷도 지금 좀 줄이나 장난질로 걸어놨어가지고. 예. 알다가도 모래 그 맛이 달콤한 너. 내가 가사 몰라 기다려봐. 알다가도 모래 그 맛이 달콤한 너. 내가 말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유치한 말. 몇 번이면 얼음 같은 표정 어디가 온 세상 착해 빠지며로. 그런 너가 좋아서 시작하는 love 가격부. 오늘은 얼마만큼 서나 체크해봐. 그 결론은 좋다 남자 실망하다 끝나가지만 차갑기만 한 너가 웃으면 like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순식간에 녹아버렸는 정신 못 차림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아니, 그냥 오토 좀 빼고 부를까 봐. 아 원래 내가 쓴 가사 내가 진짜 못 외워요. 왜냐면 수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가사를 써서 넣어. 기다려봐. 어떻게 나와? 내 목소리. 그래 오랜만에 쓰니까 라이브 들려드릴게요. 이거 오토튠 100% 버전이 아닌가? 잠깐만. 빼고 불러달라고? 잠시만. 예 알다가도 모를 그 맛이 달콤한 너. 다가온 말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미치한 말. 몇 번이면 얼음 같은 표정 어디 가고 세상. 오케이 너무 큰 얘기해줘. 알다가도 모를 그 맛이 달콤한 너. 다가온 말도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유치한 말. 몇 번이면 얼음 같은 표정 어디가 본 세상 찾게 빠져들어. 그런 너가 좋아서 시작하는 love 가격부. 오늘은 얼마만큼 써나 체크해봐. 그 결론은 좋다 남자 실망하다 끝내가지만 차갑기만 한 너가 웃으면 like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순식간에 녹아버려 난 정신 못 차림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그 황홀한 맛 뒤엔 그 어떤 것도 쓰기만 해. Love you baby I'll let I love you baby ice as a cream ice as a cream. And I'll see ice as a green bay. 난 이미 틀렸어 답은 정해져 있어. 주관적 질문에 객관적인 답장 사랑에 빠져버린 내가 콩깍지를 떼고 설명하기가 좀 왜. 이게 좀 무슨 소리인가? 아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리가 있네요. 타임아웃에서 리노가 음료수 쏟은 썰? 그냥 정말 보시는 그냥 그대로 그게 정말 그냥 그 장면이었어요. 뭐 설명을 덧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슛 들어갈게요 슛! 와 신나게 터지고 빵! 이러고 나도 와 마마마마마마모모모모모
너 소리 너무 크게 들리잖아. 안 들린다고 진짜로? 거짓말 하지 마요. 아, 아, 틀 노래가 없어. 아, 아, 나 이엔이 노래 들어야겠다. I N. 이 노래도 전 미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그냥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 아끼는 곡이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인이 목소리 너무 예쁘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나의 모든 게 궁금하다고?
파리는 어땠냐고요? 아우, 말해 뭐합니까. 정말 정말 낭만의 도시 그 자체였죠. 오늘 진짜 꼭 다시 갈 거예요. 그냥 거기는 제가 환장할 요소들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이다 보니까 정말 다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고 행사 자체도 너무 재밌었고 예 뭐야 시간 날 때 갔던 오르세 미술관도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좋아하는 인상파 작가들 그냥 핸드폰으로만 봤던 그 그림들을 실제로 보니까 그 압도당하는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밌었어. 고스트 듣자고요? 자, 이 노래 벌써 52분이 됐네요. 이 노래 듣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한 것 같다고? 헤어질 결심이 뭐예요? 다들 읽어보라고 하시네. 재밌나요? 봐야겠다. 아무튼 저희 진짜 컴백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무대하겠습니다. 원래는 음방 돌고 싶네요. 안돈지도 너무 오래됐고 요새는 또 이제 앞에 스테이도 있을 거니까 상상이 안 가. 그냥 음방 가면 있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얼른 그걸 경험하고 싶고 그렇네요. 곧 있으면 10월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래요. 요즘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뭐가 뜨나요? 뜨겠죠? 지금 오늘 12시에도 뭐가 뜨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늦게 주무세요.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연말이겠지. 그니까 양갈래 달라고요. 자, 양갈래. 그때 양갈래 됐죠? 양갈래. 이야. 아무튼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요. 캡처 타임이요. 안녕. 갈게. 자, 안녕. 바이바이.